송파구 석촌호수 일대가 문화예술 허브로 도약합니다. 송파구가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송파구가 중대재해예방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파구가 함께 걸어요 50리 수변로를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를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허브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카페 등 상업시설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20년 7월에는 문화실험공간 호수를, 지난해 6월에는 석촌호수 아틀리에를 각각 개관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실험공간 호수는 프라이빗하게 요리를 만들어 즐길 수 있는 쿠킹 스튜디오 대관 프로그램인 우리끼리 식당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석촌호수 아틀리에에서도 뮤지컬 갈라쇼 등 색다른 공연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석촌호수 일대 문화공간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하여 퇴근 전 1분 자가점검 실시 등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구와 상윤회에서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와 노후 전선 정비 사업 등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구는 시장 종사자와 상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위해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는 중대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지난 22일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위험성 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업무 담당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이 되었는데요. 구는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해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송파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3월 26일 함께 걸어요 50리 수변로 송파둘레길 워크온에어를 진행합니다. 50년 만에 탄천길 준공을 통해 완성된 송파둘레길을 알림과 동시에 봄의 전령으로 통하는 벚꽃의 개화를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만 14세 이상 누구나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성내천, 탄천, 장지천 구간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송파구에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 에너지 절약운동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안내합니다. 가입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가입 시 필요 에너지원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전기 포함 2개 이상입니다. 인센티브는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봐요. 이상으로 송파TV 3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